3차식. x3제곱의 개수가 1인 3차식. 자,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요, 다항식이라는 게 보이면요, 다항식 읽고 지나가면 돼요. 아무 생각 안 해도 되는데, 이렇게 3차식이나 2차식 이런 글자가 있을 때는 이거 자체로 식을 세울 수 있어야 돼요. 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다항식이라고 출발하는 문제들을 풀 때 다항식이라는 글자를 보면 그냥 읽고 지나가요. 별 의미 없으니까. 그런데 3차식 또는 2차식 이런 말들이 있으면 이거 자체로 식을 세우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자, 출발하겠습니다. 식을 세울 건데요. 여기 조건이 3개가 나오네요. 3개. 1을 넣어도 1, 2를 넣어도 2, 3을 넣어도 3. 우선 px를 3차식으로 갖다 두고요. x-1 하나 찾겠습니다. 1 대입하겠다는 의미에서 x-2도 하나 쓰겠습니다. 2 대입하는 의미에서 x-3도 하나 쓰겠습니다. 3 대입하는 의미에서. 그리고 여기에는 x를 쓰겠습니다. 그러면 저 식 3개를 다 사용할 수가 있어요. 확인해 볼까요? 자, 1을 대입해 볼게요. 1. 그러면 P1은 1. 맞죠? 2를 대입해 볼까요? 2. 2. 2. 그러면 P2는 여기는 사라지고 2. 맞죠? 3을 대입해 볼까요? 3. 3. 3. 3을 대입하면 P3은 여기는 사라지고 3. 맞죠? 그리고 3창의 개수는 뭐라고 써야 돼? 3창의 개수는 1이니까 여기 1은 여기 1은 생략입니다. 생략. 3차의 개수가 1인데 요건 생략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px를 구했어요. 3차식. 이 글자를 보고 바로 조건을 이용해서 식을 세웠습니다. 자,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px를 x-6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 식 세워보겠습니다. px를 x-6으로 나눴을 때 몫은 qx고 나머지는 1차식으로 나누면 나머지는 상수입니다. r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x에다 6을 대입하는 게 맞겠죠. 그럼 p6은 r이 되겠습니다. p6은 어디서 구할까요? 여기서 구해요.